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소 제거법의 그 동기와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코딩 실제로 리스트스키아 라인을 구하는 코딩에 대한 이그 실습을 예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지난 한 3주 동안 우리는 이 최소 제거 문제 또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 또그 전에 그 벡터와 행렬, 그리고 데이터의 분류 등 다양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은 선형 대수학이라는 굉장히 넓은 그런 분야의 그 일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바로 인공지능에 필요한 선형 대수학 지식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에 보태서 이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이 있는데,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번 입문 과정을 학습한 후에 기초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그동안 배운 최소 제곱해를 포함한 그런 이그 행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참고 자료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 배운 행렬에 관련된 그런 내용 중에서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것을 좀더 알고 싶다. 또는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방법을 좀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선형대수학을 K-MOOC에서 가리킨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주소에서. 그리고 또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전자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주소에서 다운받으셔서 그래서 학습하시면 되고, 또그 다음과 같이 벡터에 관한 동영상 강의, 또 선형 연립방정식과 가우스 졸단 소거법에 대한 강의, 또 행렬 연산에 대한 강의들이 를다 공개해 놨으니까, 역행렬을 어떻게 했는지, 또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집합, 이 AX equal 제로라는 이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은 이 해공간 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해공간, 즉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AX equal B에 이걸 right solve로 해를 구하면 특이해가 구해지죠. 특이해가 구해져서 파티큘러 솔루션이 구해지죠. X0가 이 A의, 그런데 그러면 요거에 대응하는 요 동차 연립방정식 AX 골절의 해집합만 구할 수 있으면, 요 해집합을 S라고 한다면 X0 플러스 S가 바로 이게 이 집합이 바로 AX 이퀄 B의 이게 해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은 요 AX 이퀄 B의 요 특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요 해집합은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입문에서는 일단 그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특이해를 구하는 것까지 배웠고, 그리고 무수히 해가 많이 가질 경우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도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이 해공간 요 해집합이 요게 해 공간을 이루는데, 요해 공간, 요해 공간만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요해 공간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분은 여기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겁니다. 그 외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또그이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과 치역, 이 커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이해 공간이 얼만큼 큰지 작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 차원, 기저, 이 부분 공간이라 대한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기 입문 과목에서는 또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한 것에 대한 꼭 필요한 지식은 여기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남겨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길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최소 제곱해를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구하는 방법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렬의 대각화라든지 또는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 과목에서 학습을 하도록 할 거니까 입문 과목에서는 충분히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실수 행렬, RN에서 실수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복소수 공간, N차원 복소수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실제로는 이미의 필드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이 모든 내용들, 이 선형대수학의 내용들이 적용되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 작은 지식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평생을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그 참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다음 마지막 차시에 우리가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